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고객님들이 너무나 많이 찾으시고 제 차량 요구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찍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확 지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토요타의 캠리 차량이고 2.5 하이브리드 XLE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8년식 6만 2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정말 병적으로 관리를 했고 지금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어요. 근데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런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정말 신차 가격 대비 지금 중고차 가격 너무 많이 다운됐으니까요. 꼭 사시는 분은 득템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에 그 토요타의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느낌. 네. 관리 상태를 제가 보자 하면 그냥 진짜 신차 느낌 그대로예요. 신차 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연비도 좋고 또 일단 잔고장이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꼭 추천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찍어주시면 진짜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앞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한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엄청나게 깔끔해요. 그리고 18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짠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되게 넓고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네 엄청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여기 뭐가 잔뜩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네, 고객님이 좀 사용하시다가 이런 부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품들 이렇게 이런 것도 네, 다 조금씩 사서 놔두신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봐도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공구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네. 양쪽에 후방 센서까지 알맞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진짜 너무 완벽해요. 썬팀부터 뭐 여기 측면부 라인도 장기스나 문콕이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뒷좌석 누가 하나도 탄 흔적이 없고
아래 바닥에도 코일맥도 알맞게 이렇게 깔려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불 들어오는데 한 번만 찍어주시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멋있음이 뿜뿜 풍기는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하고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쭉. 이게 시동이 킨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진짜 조용해요. 이렇게 키자마자 조용한 시동 소리와 키로수 62,490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ECM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기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뉴, 예, 메뉴 버튼 눌러서 뭐 오디오, 네, FM, 네, 이렇게 볼륨 소리, 오, 볼륨 소리, 너무 네 고급지게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운드. 이렇게 이제 사운드도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다 음향 조작이 밸런스가 다 이렇게 맞춰지는 이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은은하게 불빛까지 다 들어오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풍량 조절, 네, 그리고 양쪽에 온도 조절, 온도 조절 기능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 컵홀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노멀 모드, 여기 스포츠 모드 다 변환할 수 있는 기능 있고, 여기 홀드 기능, 여기 EV 모드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네, 썬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완벽하게 닫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소리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안에 이 안쪽이 너무 너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3단으로 이렇게 조절 기능이 다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차량이라서 너무 추천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지금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지금 전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차량이라서 지금 소리는 안 날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미세 누유나 누유가 아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한번 찍어주세요. 네, 부동액도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1인 신조 차량에 여기 단순 교환 한쪽밖에 없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허위없는 그런 날까지 좋은 중고차, 안전한 중고차 올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